이때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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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장사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내 다른 걸 못하고 네. 그런 장사를 하고 싶진 않았고 월 매출이 좀 궁금합니다. 1700, 18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소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지금 출근 중이에요. 교수님 여기는 인천이잖아요. 교수님도 인천 사시는 건데요? 아니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사업장이 인천이어가지고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직주근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직장을 그만뒀지만 이제 또 여기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힘들긴 했는데 네,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제가 8월 말에 오픈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저희 사무실에 보통 보면은 1인실부터 이렇게 5인실까지 있어요. 각자 이제 자기 사무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업무 공간을 보는데 각각 이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업지를 주소지를 여기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제 우편물 같은 게 이제 저희 쪽으로 계속 날라오거든요. 네. 부사님들이 저희 쪽에 이제 바로 8층까지 올라오시진 않고 이제 1층에다가 이제 우편물을 놓고 가시면은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이제 우편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수거해가지고 저희 우편함에다가 이제 꽂아뒀습니다. 아까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네네. 회사 신기는 얼마나 된 거예요? 두 달 좀 넘었네요. 아 네. 그러면 직장을 네.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직장 다니면서 하고 있었고 퇴사하기 전에 여기 사무실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제가 직접 매일 현장 와서 다 보고 네. 전 직장이 다행히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해가지고 또 다른 투자에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세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사실 이 소호사무실 자체만 준비한 기간은 거의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호사무실 자체 업종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수도권 지역 웬만한 소호사무실은 다 다녀본 것 같고 네. 가서 이제 뭐 인테리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것도 어떤지 손님 입장으로 가가지고 물어보고 했었죠. 원래는 이제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항상 이제 시장조사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이게 계약이 좀 잘 안 됐던 게 제가 원하는 뭐 임대료라든지 네. 주차장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좀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임대료가 비싸다거나 아니면 역에서 좀 멀다거나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예, 약간 그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걸려가지고 잘 못했었어요. 예,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네. 터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상가들이 이제 공실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작년 초부터 소호 사무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게 됐죠. 소호다운. 네. 체인점이에요? 체인점은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검색해보니까 청라에도 있던데요? 청라만 가까워서 보통 이제 홍보를 많이 할 때 청라 소호사무실로도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오시고 예, 키워드를 네. 예, 키워드를 그렇게 잡았죠. 여기는 이제 로비인 거죠? 네, 로비 공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픈석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주로 이제 와서 공부하시거든요. 스터디 카페가 네. 주변에 많이 없다 보니까 오픈석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1인실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사무실 공간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 회의실이에요. 6인까지 회의가 가능하고 전용 모니터가 있어서 네. 여기는 실제로 입주하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세요? 생각보다 공간을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처음에 회의실을 한 두세 개 정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사무실 갔을 때에도 생각보다 회의실 사용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예상에 맞게 아, 좀 작게 만들길 잘했다. 여기가 네. 소사무실 이제 200평? 네, 네, 실평수 200평, 네. 혹시 임차료 여쭤봐도 되나요? 임차료가 평당 만 원, 평당 만, 만 원에 계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 평당 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해요. 네. 엄청 싼 거죠? 네,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못해도 평당 한 5만 원, 6만 원씩은 대형 평수인데도 네. 그 정도는 받고 여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평당 3만 원 평당... 여기는 또 7호선 역세권이고 네. 네. 큰 건물이잖아요? 사실 타이밍이 되게 좋았었어요. 여기 이제 7호선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네. 7호선 관련된 이제 업체가 들어왔다가 나간 지 2주 만에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되게 옛날 가격으로 그대로 내놓으셔서 다른 사무실을 많이 돌아다녀 봤어도 네. 이곳만한 곳이 없다. 네, 임차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층고도 사실 다른 네. 사무실에 비하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고 창문이 이제 몇 개가 나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각
방마다 이렇게 창문이 나오게끔 배치가 가능해가지고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계약금이 쌌죠. 초기 창업 비용이 궁금합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은 이제 딱 1억 정도 들어갔고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다 발품 팔면서 알아보고 가구 네. 비치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이제 사무실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 분이 원래는 별도로 따로 계세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분이 원래 한 네. 번에 이렇게 계시는데 사실 그것도 다 인건비로 책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PM 역할을 이제 제가 대신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좀 많이 절감을 한 편의 톡하고요. PM을 본인이 하면 네. 인테리어 비용에서 많이 절감이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월 한 1,000에서 1,500 정도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증금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예, 2억? 네, 2억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200평 기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싸게 한 편이고 인테리어 비용이 보통은 더 들어가니까 네. 최소한 3억은 들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출력도 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도 할 수 있는 이제 OA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OA실. 네. 저희는 이제 남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요즘 소호사무실을 많이 사용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 자체적으로 촬영 스튜디오랑 택배실이 있거든요. 네. 네, 이 택배실 여기도 원래 방으로 네. 네, 주려고 했던 공간인데 그 입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촬영 스튜디오인데 네,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조명을 켜고 네,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배경지랑 그다음에 조명이랑 마네킹, 행거 그다음에 여기 거울, 스팀 다리미까지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만족해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3개월만 단기로 이용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월 매출이 좀 궁금합니다. 사무실이 이제 방 개수가 다른 데 비해서도 한 1.5배? 2배 네. 가까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통상 한 80%에서 90% 정도는 차는 것 같아요. 1700, 18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소호사무실도 아이템을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아이템에 맞는 공간을 찾으신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하셨을 때 소호사무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버스는 사실 상관이 없고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운 곳이 좋고 임차료가 최대한 좀 저렴한 곳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주차장 사실 여기가 주차장 자기 전용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하기 굉장히 힘든 곳에 속해요. 제가 좀 청소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청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뭐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도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된 것도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보니까 신용대출이 이제 잘 안 나와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게 좀 있어요. 대출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다른 기타 매출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인터넷 쇼핑몰도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 근데 그거에 더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네.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선택을 한 게 또 소호사무실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사업이 메인은 아니에요. 투자가 어쨌든 제 메인이고 이제 이 사업 업종을 선택하게 된 것도 최대한 손이 좀 덜 가는 업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장사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내 다른 걸 못하고 네. 그런 장사를 하고 싶진 않았고 이것도 사실 신경을 많이 쓰긴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대부분 다 이제 네이버 이런 거 이제 플레이스 광고 보고 연락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지금 이제 강사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네.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할 수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다양한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경매로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지만 일반 매매도 했고 뭐 분양권, 법인, 재개발 재건축, 토지 상가, 무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기술을 갖추게 되면은 평생 하고 싶은 그런 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해봐야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돼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더 조심스럽게 되고 못할 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무실 스케줄 마치고 네. 복귀 임장 하러 갈 거예요.
복귀 임장이 어떤 거예요? 복귀 임장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뭐 예를 들어 뭐 경매나 공매 같은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낙찰됐던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물건들의 사례를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상가로 복귀 임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매각된 지 1년 정도 지난 그런 물건들 위주로 한번 보러 갈 거예요. 택기층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한 층씩 내려가면서 공실 상태도 체크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고침 없으시네요. 운 좋게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열려요.